온리 탱크여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 네. 뭐 하나한테 고리아시라도 좀 섞여 있든지. 아 결국 못 뺏었죠. 그렇죠. 예. 그 아까 그 이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래서 결국 뮤탈리스크는 완전히 제압을 하고 스커지하고 예, 공중의 주도권을 잡았지만. 돼지 공격력은 없는 활길이. 네. 예, 그냥 오버로드 잡는 정도의 용도로밖에 못 쓰이고, 진짜 실제 전쟁 전투에는 큰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저그의 지상군들이 완전히 모든 것을 장악한 상황.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본질의 파타드랍. 예, 이거 포기하고 바뀌어나서 오늘 본질의 파타드랍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훈 선수 10시 쪽에 추가 병력을 아주 보내고 있거든요. 네, 커널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야, 시간 들어가죠. 예, 저 나이더스 커널을 빨리 파괴하지 못해. 아, 근데 예. 아, 다크수업 사용하겠는데요. 네, 근데 온리 히드라의 디파일러 다크수업은 별거 아닙니다. 저 탱크, 시즈 탱크 상대로는 예,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플레이가 낫죠. 아, 예, 플레이를 써줬죠. 그렇습니다. 예, 그 뭐 시즈 탱크의 그 시즈 모드 포격 자체하고 그 어떤 스플래시 데미지는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는 다크 수업은 별거 없어요. 네. 아, 멀티가 많아서 뭐 소모를 해도 또 나오죠. 근데 이제 나도현 선수는 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 본진 쪽 보면은 12시를 제외하고 거의 미네랄 색깔이 없어요. 나도현 선수 본진 쪽은요. 이것 제외하고 시작 지점 쪽은 뭐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고 게스도 없는 이 올리미네랄 여기가 답니다. 워낙 또 나도현 선수의 테란이 지금 메카닉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 가스의 압박이 정말 심하죠. 그렇죠. 예. 박경락 다 채운 걸 보니까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박경락 선수가 이맵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저그를 이길 때 또는 연습을 할 때 이렇게 많이 그랬을 겁니다. 저그들이 3H를 피면서 일단 히드라의 스킬을 뽑아서 플레이하는 저그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완전히 테란하고 힘싸움을 하자 이런 경우들이 많았을 텐데 이윤열 선수한테 졌을 때도 박경락 선수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박경락 선수가 그때 그렇게 지고 나서 좀 박경락 선수 역시 새로운 해법을 좀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무튼 일단 뮤탈리스크 뽑아갖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예, 이 수순을 밟으니까 괴로운 거는 아 플레이를 건물에 막 들어가고요 아 뭐 크게 그냥 바꿔만 주면 되는 공격이기 때문에 1차 들어가서 어느 정도 피해 입히고 길은 뚫었어요 턴에서 밀었으니까 또 2차 또 실어나를 겁니다 박경락 예 이렇게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테란도 골리앗 중심으로 먼저 뽑는 게 아니라 저그가 지금 박경락 선수가 하듯이 플레이를 할 때는 레이스 발키리로 바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네요 네. 예 만약에 그랬다면은 좀 승부를 알 수 없는 좀 싸움이 됐을 것 같은데 계속 씨가 예. 날라야죠. 예, 뭐, 그냥, 박경락 선수는, 그냥, 이제부터는, 그냥, 저그의 미덕을 발휘하면 이깁니다. 계속 갖다 부으면 됩니다. 아무리 갖다 부어도 자원 많거든요, 지금 박경락. 그렇죠. 2시 대비하고는 다 먹었어요, 박경락. 아, 이번 공격은, 예, 그냥 탱크에 떨궈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 나도현 선수. 예, 무방비죠, 지금 네. 탱크에 딱 떨구면. 나름대로 다시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뭐 전략의 선택에 있어서 나도현 선수가 시작하면서 거의 바로 졌네요. 예, 나도현 선수는 성학생 선수를 이길 때의 플레이 그대로 했고 박경락 선수는 테란이 그런 플레이하면은 예, 간단히 제압하는 전략을 썼고 야, 이건 뭐 예. 이럴 때 나도현 선수 드라스마 대여섯 기가 날아갑니다 중앙 쪽일지 아니면 뒤를 치나요? 아 차라리 바로 예. 이거는 다 잃을 수 있습니다 나도현 선수 바로 그 자리에 내려가지고 예 소더를 먼저 아 예예 뭐 탱크에게는 예, 수험이 덜 큰 역할을 못해도 예, 벌처의 데미지는 없애주죠. 네. 아 추가 병력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층층층 병력이 줄어들고 있는 나도현 선수의 탱크 4기만 남았죠. 그래도 잘 싸우네요, 탱크. 예, 뭐, 채워가지고 이제 옆에 내리려는 거죠. 그래도 이 공격은 또 실패죠. 플레이그. 아, 지금 오버로드 잡아먹고 플레이그 썼어요. 네. 아, 진짜, 예. 청소 끝. 아, 폭탄드랑 가나요? 자, 중앙 쪽에, 드디어. 가디언 이거 나도현 선수 그냥 이러지 마 이러지 마 그러지 마
그래도까지 이제 한번 그런 표정이죠? 네. 아, 나전 선수가 이 채팅창에서 좋아?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니까 좋아? 이렇게 아,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 모인 애들이 가디언도 나도 좋아. 이거는 진짜. 나가라! 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 안 나가는 거니까. 네. 추하다 그러죠. 네. 아, 뭐 안 나가는 것도 뭐 그 선수의 판단입니다만 아무튼, 아, 결정타 나왔어요. 예, 네, 그 뭐 좀 친한 그, 예, 네, 같은 팀 선수들이고 이러니까 좀 할 수 있는, 예, 네, 이런 생각 듭니다만. 네, 그래도 그, 지켜보는 또 팬들을 생각해줘야죠. 자,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자, 들어와라, 붙자. 자, 그런 의미, 의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도현 선수. 아, 어떻게 붙을지, 양 선수들. 그렇죠. 다시 가야죠, 박경 선수. 박경 선수 들어가고, 어, 나도현 선수 맞고. 진짜 고유한 가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 또 발길에 또 몇 개 뽑았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무엇이 올지, 오기 전에 꽤만한 상 이거 줄 듯. 예, 네, 그, 또, 밑에 또 시절에 진짜 있고, 아, 뭐, 플레이도 뭐, 계속 플레이시고요, 지금. 아, 오늘 마지막 6차 네. 8강 첫 경기. 그니까 뭐, 이제 이 나도현 선수, 입장에서는, 한 중반, 예, 넘어가면서부터, 아이고, 이거는 못 이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예, 같은 팀이고, 어떤 진출과는 무관한 경기고, 그러니까 뭐, 친선 경기 하듯이 하자. 예, 그런, 예, 의미 같은데, 뭐,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오늘의 네 번의 경기 중에서 어떤, 예, 전체전 개념의 경기이다 보니까, 예, 좀, 아, 비교적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나도현 선수도, 뭐, 자신의 연승 기록은 좀 깨지겠습니다만, 박경 선수 동료가 그 승리의 맛을, 예. 감을 찾도록,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좀, 너무 끄는데요. 같이 방어에 내고 있는 나도현 선수고요. 박경혁도 뭔가 확실한 카드를 좀 보여줄 것 같은데요. 발표를 하죠. 자, 8강 마지막 2차. 아이고. 네, 물론 뭐 나도현 선수도 지금 3시 쪽에 멀티 자원줄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포기를 못하는 네. 거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문을 다 끼우고 있는 나도현 선수가 박경락 가디안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했듯이 또 다음 카드 준비하겠죠. 박경락 나도현의 이 저항이 금방 끝나지 않거든요. 자, 선수 유닛 상대편 본진 위에 가디안 변태야 모르니까 여기저기 털에 건설하고 네. 있습니다. 뭐 미네랄은 그래도 여유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현 선수 네, 박경 선수. 자, 뭔가를 준비할 만한 그런 선수인데, 지금 시점쯤 되면. 네, 또다시 가디언 혹시, 예, 네, 지금 변신. 네, 대가 병력이 이동을 하죠? 아니면 오버로드인가요? 아, 오버로드네요. 아, 오버로드 저기에 병력과 타고 있으면. 예, 오버로드만으로도 지금 한 부대가 넘거든요. 네. 야, 이 정도면은 병력이. 네, 얼마입니까? 네. 오버로드 3기면 히드라 한 부대인데. 이제는, 예, 마무리 공격이 되겠네요. 네, 뭐, 히드라 한 4, 5부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가디언으로 상대편의 전위를 거의 상실게 하고, 아, 지지. 마무리 됐습니다. 자, 박경남 선수. 아, 비록, 오늘 한강 2경기에 참패했습니다. 마지막 경기. 아, 나도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승 2패로 이러한 재미를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도현 선수는 비록 졌어도 8강 1위로